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부패와 약탈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고발사주 의혹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포커로 550만 원을 땄다가 자신의 장남이 맞는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신규 감염자가 역대 가장 많았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나흘 연속 최다치를 바꿨습니다. BTS! BTS! 여러분들은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삶의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입니다. 브래드 피트의 여우 조연상 수상자 호명에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무대에 오른 윤여정 배우는 This is the result because mommy worked so hard. 경기도 안양의 한 주유소 요소수를 리터당 1,500원에 팔았는데 품절됐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0.4%를 3주 연속 기록하고 있고 7주째 최고 상승폭을 이어갔습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오늘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까지 진입했습니다. 지난 1일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군 지휘통신사령부 예하부대 격리장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제보자는 점심 식사라며 SNS에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후 5시 우주로 솟아올랐습니다. 딱 한 걸음이 부족했습니다. 미완의 성공!